안녕하세요. 저는 LED 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부스는 정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요. 보시면 야채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스인지 자세한 이야기 이규환 책임연구원님 만나 뵙고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LED 융합기술연구센터 어떤 기관인가요? 예, 저희는 LED를 이용을 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LED를 이용할 경우에 LED 자체가 에너지 소비율이 적은 대신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는 광 조건을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는 광원이기 때문에 LED를 이용을 하면 생산량 내지는 생산 품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물 내지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LED 엑스포인데 이 식물이 등장을 했군요. 네.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이걸 제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LED를 이용을 해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공장은 전라북도 익산에 지금 100평 규모로 해가지고 공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 공장은 1년 사시사철 똑같은 기후하고 똑같은 광량을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 생산량이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가 그쪽에서는 햇빛을 대신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햇빛에서 오는 전체 빛을 식물이 광합성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라고 하는 파란빛하고 빨간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식물이 가장 잘 반응하는 광합성에 가장 잘 반응하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물을 키우는 그걸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독특한데요. 앞으로 더 발전해서 사시사철 맛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